저 병원 그만두겠습니다. 자네 정말 상미하고 이혼했다는 생각인가? 네. 도저히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아니 상민은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던데 그럼 정말 소송이라도 할 생각인가?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민 씨 좀 설득해 주십시오. 자네야, 참 잔인하구만.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가지고 가. 아버님. 나도 이혼 말릴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혼할 때까지는 다녀, 그냥. 괜히 이혼도 하기 전에 집안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나? 예. 나가봐, 그럼.